달달달달달달 떨려요. 그냥 조그만 소리에도 내가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는다 소리가 나오고, 내가 귀신을 데리고 사는지, 이게 무슨, 우리 조씨 집안으로 온 조상님들이, 내 새끼야, 내 새끼야. 아. 나 미치겠다. 심장이 터질 것 같아, 언니야.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, 언니? 어? 신나 한숨 쉬는 소리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동그랑 무는 소리도 어떨 때는 무섭고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다. 겁이 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, 어? 이혼을 할까, 이럴까, 저럴까,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, 언니야, 언니, 네가 그 끈을 못 놓는다. 어? 정신 차려라. 나와서 충분히 혼자 살수 있다. 이런 놈, 정신 언제 차리겠노?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. 나쁜 놈이네. 들은 놈, 씨, 주 뜯어볼까, 그냥. 내가 찾아가서. 왜, 뭐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. 답답하다. 어떨 때 안방에 있으면 샤워 그볼수 있잖아. 샤워 부스에 저기 목을 한번 빼볼까. 근데 또 뭐. 자, 두 사람 간에 합도 들지도 않고, 이물수가 들어와도 언니가 못 낳고, 어디 이렇게 목구리를 다니면 이별수는 없다 할 거야. 나쁘다, 어쩐다, 저쩐다, 그러지 말고 네 마음 안정하고 가라. 그렇게 말밖에 안할 거야. 어디 가도. 근데 내가 언니를 바라보고, 내가 지금 언니 집에 조상이 확 들어와가지고, 내가,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, 어? 애들 데리고 나와서 살아도 충분히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머리도 가진 년이. 왜 이러고 사냐고, 넋놓고. 오늘 야단치네, 할매가. 어? 이뭐볼게 있다고.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? 많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결혼하고 나서 어디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야. 어디 마음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. 나도 사람이고, 나도 여자이고, 어? 막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, 언니야.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, 응? 다 여기까지 기운이 자꾸 전해져 와.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세요. 응?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세요. 괜찮아요. 응. 불안에 떤다고 해서, 아, 맞은 적도 있구나. 왜 손, 뭐다 잡아당기고 이러네. 쥐는 거, 쥐고 땀, 진짜 큰, 왜큰 노른자 있잖아요. 자꾸 그걸 저한테 던져가지고. 아, 그냥 찢어져라. 왜 이러고 사는데, 언니야? 그러니까. 아니,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아니지만, 그거는 아니다. 어? 지가 내한테, 자기한테, 우리
기준님한테 잘해주는 그런 것도 일도 없지만 능력도 없고 어? 그렇다고 마음으로도 내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지가 받는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다 모든 것을 다 여기에 탓을 하면서 어? 내를 무슨 뭘 해야 되냐 그 막 이 뭐고 이거 복싱장에 걸려 있는 거 어 샌드백처럼 그렇게 사람을 응? 그런 취급을 하고 그런 취급을 당하고 사는데 언니 너의 그 조상에서 봤을 때 그게 허용이 되겠나? 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냐고 그러신다 정말 어? 제발 언니야 마음 단디무라 내가 진짜 벌벌벌 떨린다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정신 진짜 보여잡으세요 언니도 언니만의 고집이 있거든 내가 아무리 뭔 얘기를 해줘도 마음을 탁 바꾸지를 못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을 계속 끌고 갈라 하지 탁 바꿔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한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들로만 있지 말고 나가서 내가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건지 저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가고 약 먹어 혹시 위도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네, 맞아. 이게 다 스트레스로 오니까 그게 마음의 병인 거야 아니야 마음에서 오는 병이야 응? 정신과를 가봐야 되나 뭐 어쩌다 진짜 한번 스트레스 받는 게 머리랑 위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 눈이 네. 머리가 여기 관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머리 들지도 못하고 토할 것 같지 막 네, 그렇고 네. 이게 언니야 언니의 예민한 성격도 있고 네. 어? 스트레스도 있고 무슨 딱 틀이 짜여가지고 있는 것만 잘해 언니가 맞아요 어? 근데 여기에서 자꾸 한 발자국 내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언니는 그 틀 못 깨요 네. 계속 이 사람하고 살면서 똑똑히 맞고 어? 그러고 살 거야 그러고 싶어 내는 내지만 어? 본인은 본인이지만 자녀들 생각하세요. 얘네들 혼자서 나와서 충분히 그렇게 데리고 내가 키워나가면서 살 수 있고 나 혼자 살아라는 팔자다. 어떻게 보면. 그렇게 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자녀는 자녀라 치자. 어? 본인은 내가 전생에 업을 짓고 여기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현 세계에서 어떻게든 뭔가 이뤄보려고 온 거거든 근데 지금 일도 못 이루고 살고 있어 나는 언니를 딱 보는데 뭐가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을 데리고 산다 언니가 집에 사람인데 귀신을 데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 왜? 그냥 귀신을 본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려. 맞아요. 기겁할 것 같아. 저도 이제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악에 맞춰가지고 말도 못하지. 못하고 속으로만 욕하고 있네. 말이 팍 이게 안 나오고 뱉어지지가 않나. 약간 바보가 된 것처럼. 만약 저한테 막 붙잖아요. 물으면은 스스로 언니 언니 네 스스로가 말문을 닫았다. 그거는 맞아. 그냥 말문을 닫기도 닫고 어떻게 조리있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는 언니가 엄청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 따닥따닥 잘 따져 네. 근데 멍청이가 된 것처럼 네. 뭔가에 홀린 것처럼 네. 그렇거든 근데 거기에서 자꾸 깨어나세요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네.
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네. 내가 유창하게 잘하려 하다 보니까. 근데 사람은 누구나 진심과 진심이 통하면 모든 것,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통하게 돼 있어. 언니가 내 진심을 얘기하세요. 그냥 진심을 포장하지 말고 싫으면 싫다. 그냥 너무 아프다. 마음이. 그런 것들이 통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통한다. 왜? 귀신이다. 괴롭히는. 그러니까 어떠한 사단이 날 거야. 매일같이 두려우니까 꼭 사단이 날 일이 있을 거다. 앞으로나? 그때 그거를 기회 삼아서 나는 헤어짐에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. 근데 이거는 헤어져야 네가 산다. 응?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지. 이 도라이 새끼 때, 도라이 새끼. 이게 참. 그러니까 내년이면 10년 되는데. 아, 내가 진짜 나 아까 이 복받쳐 오르더라. 언니 집에 조상님이 이렇게 봤을 때 내 자손아 왜 이러고 사노? 그러더라. 제가 그 생각 많이 해. 우리 아빠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어떨까? 우리 할머니가 어떨까? 할매가 엄청 이 기준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. 많이 이렇게 보살피고. 네 안 죽게 만든 것도 누가 할매가 안 죽게 만든 거다. 그나마 왜 네가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숙제 밀라놓고 네가 자살한다고 될 일이가 어디 저기 왕생극락도 못해.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쫓겨난 아들 낳아놓고 뭔 그런 생각을, 그 죽을 용기로 살아. 혼자서 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이거랑 찢어지고 나면 다른 남자가 또 들어오더라도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주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병신같이 자꾸 사랑의 갈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내 마음 알아주고 막 이러면 혹해서 넘어갈 것 같거든. 네, 갈구하지 마세요. 냉정해져야 돼요. 내 마음에 이 심을 조금 가지셔야 된다. 네.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그 막 이상한 살들도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면 누가 도와도 도와줘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?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들어와 있었고 애기 놓고 내가 우울증 치료도 못하고도 계속 그냥 반복되게 찌들려오는 생활을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작아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렇게 된 거야. 근데 나는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. 할 말도 하고 그래야 내 가슴 속이 안 답답하다. 자꾸 배타네. 이해하셨어요? 네. 힘내세요. 그리고 이 더러운 놈은 쫓아내삐라. 많은 새긴. 어디 내 이 어디 내라 하지 말고 가갖고 막 확 주박아 가갖고. 응?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다 진짜. 왜냐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야. 성격이 너무. 원래는 온화하거든요. 온화한 사람이에요. 착한 사람이고. 근데 지 고집도 세고. 근데 뭔가에 비위가 돼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아, 이 남자가요? 비위가 돼 있다고? 그러니까 귀신씨여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에 비위가 돼갖고 지가 지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야. 그게 두 사람 간에 조상 간에 합의도 안 되고 안 만날 자들이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
또 그렇고 창경조 씨 집에서도 그렇고 서로 등을 돌린 격이다 보니까 이게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. 그리고 자 이 집으로 이 집으로 여자가 술을 엄청나게 먹고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남편 집으로요? 어? 남편 집으로요? 그게 있는데 조금 그게 가끔 지랄 병을 뜨는 것 같아. 술만 먹으면 이런 게 올라오고 네. 그러니까 한지고 원진 그런 네. 귀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 마음이 지 마음이 아니다. 근데 막상 니한테 이렇게 손찌겁을 하고 나도 미안한 마음은 네. 또 있어서 니한테 사과를 하고 네. 근데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 이렇게 화가 올라와 있고 속에 천불이 나 있던 게 눈 녹듯이 싹 녹는 게 니다. 네.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. 그게 알겠어?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토라져야 된다고. 토라 조상님들은 벌써 토라져 갖고 있는데 왜 니 혼자 인간 마음에 이걸 부여잡고 있냐고. 진짜 미안해서 그렇게 미안하다 하고 있겠나. 지 정신 돌아왔을 때 미안하다 했겠지. 근데 얘 거 좀 어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될 거고 일단은 한번 대주님을 한번 데리고 와볼래요? 좀 그렇다. 그래서 그런 거니까 눈 녹듯이 녹지 말고 네.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면 계속해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이 터닝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. 지금 이 시기에. 아, 무슨 말을 잘 했어요. 울지 말고 네. 힘내고 터닝 포인트. 네. 처방전. 오케이? 감사합니다. 웃으면서 사세요. 웃어야 복이 와요. 두려울 것도 없어요, 이제는. 치고 받고 싸우면 되지. 때리면 나도 쳐라. 네. 열 대를 맞으면 다섯 대라도 때리든 뭐 한 대라도 때리라고. 그렇게 나가니까 나중에 이 말을 하더라고. 니네 성격 모르냐고. 모르겠는데. 그때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나는 내 혼자서 풀어줘서 나중에 니한테 사과를 닥치라고 하세요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. 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